이번에 그 계속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셨던 분들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완전 깐깐했죠? 프로모션 걸들 있네요. 내가 거닐고 있는 이곳은 방콕에 위치한 한 야시장. 저녁 식사를 하면서 왕기초 태국어 회화를 공부하고자 찾았지. 그런데 한 귀여운 소녀가 나의 발길을 가로막고서는 본인이 일하는 가게에서 쉬었다가라며 유혹하더라고. 그녀와 흥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여자아이가 부러운 눈길로 바라봤어. 아무리 이곳이 약육강식의 저작거리지만 나름 성도덕이 존재하는데 그녀는 깜빡이도 안 켜고 동료의 나와바리를 침범했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나에게 눈탱이를 씌우려는 그녀. 하지만 나 또한 수많은 술집을 다니며 나름 잔뼈가 굵기 때문에 그녀의 호객행위에 넘어가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 태국산 위스키인 리젠시 한 병에 455바트. 이산 지방을 떠돌 때 300바트면 마셨던 거라 쉽게 납득하기 힘든 가격이었어. 그런데 나를 보내면서 아쉬워하던 스커트 차림의 귀여운 소녀. 그녀의 씁쓸한 눈망울이 왜 자꾸 눈에 밟히는 것일까? 그래서 다음날 그 소녀를 위해 한 잔 마시고자 다시 그 술집을 찾았는데 무슨 일인지 그녀는 자리에 없고 그녀의 동료만 혼자 지키고 있었지. 그녀는 내가 본인 때문에 찾았다 생각했는지 나를 보자 함박웃음을 지었고 나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지. 오늘도 손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분위기의 술집. 나를 놓치게 된다면 그녀의 하루 일당도 날아가는 셈이야. 따라서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주시했고 마침내 내가 들어가겠다고 결정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로 안내했어. 7시가 넘었는데도 이 커다란 술집에 손님은 나 혼자뿐. 그래서 그녀는 나를 좀 더 붙잡고자 VIP처럼 대우해줬어. 비록 전반적인 그녀의 스타일이 내 취향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녀가 나로 인해 일당을 벌어간다면 뭐 그걸로 된 거야. 그런데 그녀는 내가 시키지도 않은 620ml 맥주를 3병이나 내왔고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식전에 2리터를 어떻게 마시라는 거야. 나는 그녀가 들고 온 상차림에 어안이 벙벙해졌지만 그런 나의 표정을 무시하고 그녀는 맥주를 따르기 시작했어. 그도 그럴 것이 저녁 시간이 지났음에도 손님이 나 혼자뿐이기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매상을 올리려는 그녀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갔지. 하지만 저녁을 먹고 방콕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기에 굳이 세 병을 다 마시면서 취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비록 나를 취하게 만들어서 뜯어먹으려 했던 그녀가 괘씸하긴 했지만 모든 걸 다 용서하며 오히려 그녀에게 두둑히 팁을 건넸지. 나의 이런 관대한 모습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진 그녀는 차마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수치심에 밖으로 나가버렸어. 물론 내 허락도 없이 맥주 3병이나 들고 온 것은 잘못이며 그녀가 느낄 죄책감과 미안함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만 고작 맥주 몇 병 때문에 저렇게 후회와 자책을 하며 담배 연기와 함께 깊은 탄식을 내뱉을 필요는 굳이 없다고 봐. 길거리에는 간헐적으로 행인들이 지나곤 하지만 그녀가 일하는 술집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는 듯해. 결국에 오늘 이 술집을 방문한 처음이자 마지막 손님은 나였으며 그녀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뜯어먹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의 매니저가 모습을 드러냈고 손님이 나 혼자밖에 없는 광경에 당혹스러운 눈치였지.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그다지 생소하지는 않은 듯 잠시 후 매니저는 직원들을 불러 모으더니 작전 회의를 시작했어. 그들은 이따금씩 내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서로 간의 귓속말로 수상쩍은 대화를 나누곤 했어.
그런 그녀들의 모습에 나는 조금씩 불안감을 느꼈고 앞으로 어떠한 불행이 발생할지 초조해지기 시작했어. 작전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왔고 무슨 영문인지 손에는 빈 잔이 쥐어 있었어.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술잔에 얼음을 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그녀가 세운 작전의 서막이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야. 그녀는 마치 자기 술인 것 마냥 본인의 잔에 맥주를 따랐고 자연스럽게 나의 건배를 유도하며 거침없이 들이키더라고. 태국에서는 술집에서 이렇게 종업원들이 같이 마셔주면 최소 20바트씩 팁으로 건네주는 것이 일종의 관례야. 난 그녀에게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녀는 다가왔고 내 맥주를 처 마시더니 돈까지 받아갔어. 그녀는 내가 술 기운이 올랐다고 생각한 것일까?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안주를 내왔고 드디어 나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고 큰 소리로 매니저를 호출했지. 예상치 못한 나의 반응에 당황한 그녀는 다급히 매니저를 찾았어. 작전이 탄로 났을 거란 생각에 사색이 된 얼굴의 매니저는 황급히 나의 테이블에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 매니저와 직원은 몇 번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나에게 지금까지 먹은 걸 안 받겠다고 약속했지. 하지만 가뜩이나 손님도 없어 내가 오늘의 유일한 손님인 곳에서 이렇게나 마시고 돈을 안 내는 곳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나는 내가 시키지도 않은 맥주와 안주값을 다 계산했고 가게를 나가기 전에 그녀에게 또다시 팁까지 두둑히 건넸지.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실직 상태였던 그녀의 입장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을 거야. 결국 그 방법으로 나를 뜯어먹는 걸 선택했지만 그녀가 원해서라기보다는 냉혹한 현실이 그녀를 그렇게 몰고 간 게 아닐까.